안녕하십니까. 심류 취미분리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소사나무를 이렇게 가지가 길어 나온 것을 모두 정리를 하여 흐트러진 수형을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장지가 좀 길게 길어졌습니다. 이것을 안쪽에 두 마디만 남기고 자르겠습니다. 여기도 역지로 간 가지야 정리를 하겠습니다. 안쪽으로 뻗어진 가지입니다. 안쪽에 있는 가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 가지를 이렇게 좀 철사로 걸어서 고쳐주겠습니다. 수평으로 딱 틀어서 자리를 조금 옮깁니다. 됐습니다. 몸쪽에 가지가 난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.
밑으로랑 가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이 가지도 도장지가 많이 길었습니다. 안쪽에 난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. 상량지를 정리를 합니다. 밑으로 한 가지 하향지 정리를 합니다. 안쪽에 상향지. 여기도 도장지가 많이 길었습니다. 위로 올라온 가지를 잘라 주겠습니다. 밑으로 처진 가지 정리합니다.
밑으로 간 가지와 밑으로 처진 잎들은 정리를 해줍니다. 처진 잎들이 있으면은 우중충하게 보이게 됩니다. 밑으로 처진 잎들을 깔끔히 정리를 해줍니다. 자, 가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. 밑으로 처진 잎하고 처진 가지를 정리를 하고 도장지 길게 난 가지를 정리를 하고 수형 바깥으로 뻗은 그런 가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.
여기는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을, 아유, 잘라버리겠습니다. 자른 자리에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겠습니다. 가지와 잎 정리를 다 하였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